자, 이번 시간에 이제 드디어 이제 민사특별법이 들어왔죠.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죠. 다음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뭔데? 3번이 답인데. 자, 우리가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이 길날 대항력을 갖춰요. 이게 우리가 대항력권이라고 하죠. 이 대항력권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확정일자일을 기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확정일자보다 빠른 저당권자 같은 권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보다 후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권자에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이 우선변제권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아니에요. 다른 물권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후순위 물권자에 우선할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물권자냐, 다른 후순위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해 맞는 것이므로 3번 X를 항상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2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의 보호법 내용으로 옳은 거죠. 1번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 하여하면 그의 처, 가족이죠. 처의 주민등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또는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실제로 주택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 신청할 때는요. 그러면 언제 인도를 해주냐? 임차 보증금을 실제 수령할 때 인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령할 때 인도 의무가 거의 동시행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보시면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청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경매를 신청할 때는 인도할 필요가 없지만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이거는 민법상 임대차의 요건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2월이죠.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법정 갱신이 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아, 3번 X죠. 4번. 법정 갱신이 된 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건 이제 민법상 임대차죠. 주택 임대차는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 다만 임차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는데 임차 해지 통지하면 3월이 경과하면 주택 임대차는 종료가 되는 거죠. 5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연 1할 4푼을 초과하지 못한다. X입니다.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3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없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라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갖는 거죠. 2번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죠. 3번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이 법은 적용된다. X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4번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도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소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대항요건을 취득한 시점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우유를 비교해서 그 소멸 여부가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4번은 X죠. 5번 임차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X.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4번입니다. 주택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아, 3번이 답이죠. 자, 주택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안 비워줘도 돼요. 언제 집을 비워준다고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죠. 3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집행 개시 요건이라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4번 보시면 주택임대차법상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는 대항력이 인정되니까 전입신고한 이길 그 0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그 소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직 확정일자는 안 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없는 거예요. 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임차주택의 경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4번을 보시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는 물론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맞죠? 네, 이건 맞아요. 답은 그래서 뭐죠? 4번이에요. 자, 1번 X입니다.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거주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본다. X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2월이죠. 6월부터 개정됐습니다. 6월부터 2월이고 요건은 그 다음에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되기 때문에 1번은 X네. 2번 미등기 전세도 임차권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3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뭐 펜션에서 머물거나 숙박시설에 머무는 것을 말하고요. 펜션에서 머문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안 되겠죠. 3번도 뭐죠?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증액 청구가 가능한데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므로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입니다. 2번이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뭐는요? 증액은. 8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일단 주택임대차도 민법상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하고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4번 보시면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도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인정되지 아니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이 되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죠. 근데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 임차권입니다. 물론 그것이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므로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네요.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보기 어려운 것은이죠. 자,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주민등록은 정확해야 돼. 뭐가 정확하면 되냐면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입신고만 정확하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뭐가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다면. 역으로 전입신고가 잘못됐다면 대항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전출신고는 260의 3으로 했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206의 3으로 하고 그러면 전입신고가 잘못된 거죠?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그대로 주민등록에 기재됐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비용은 누가요? 임대인인 거죠. 나머지 것도 볼까요? 자, 누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느냐? 1.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신청을 하고요. 관할 법원은 어디냐?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요. 3.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면제권이 인정이 되겠죠. 조심할 건 4번인데 만약에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이죠. 자, 3번이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는 뭐예요? 없는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령인 거죠. 따라서 한번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위가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을 상실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적중 심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15번입니다. 갑을 채권자로에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돼 을의 아파트의 병이 임대기간을 2년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에 을이 다시 정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병이 아파트에 이사오면서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인은 정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갑을 병 정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 맨 앞에 갑 앞으로 뭐가 설정이 됐죠? 저당권이 설정됐죠. 소액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소액. 그 다음에 지금 을이 아파트니까 을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을 했고요. 자, 이 사람은 인도 받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죠, 그죠? 병이 을이 소유자, 병이 주택 임차인.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로 정화부로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병이 뭐 했습니까? 확정일자를 갖췄죠. 이겁니다.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먼저 우리는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저당권 소멸하고 청저당권 소멸합니다. 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하죠.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병의 주택 임차권은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 유권을 갖췄기 때문에 무조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멸합니다. 자, 경매가 돼서 소멸된 권리는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갑이 1순위고 정이 2순위고 병이 뭐죠? 3순위인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교재 보시면 3번을 보시면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누가 경매했든지 간에 병의 주택임차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그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이 관하여 전액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잔액을 위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확실히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16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주택을 임차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 보시면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 을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므로 갑은 을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존속할 여지가 없다. X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보증금 반환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고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후 상당한 지체 없이 주택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도 계속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존속할 여지가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주택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자, 일단 3번이 답입니다. 지금 사례로 나와있지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쌍방 합의인 거죠.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3번처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합의해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거죠. 자, 일단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아, 1번도 맞는 질문이죠. 최근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 복수정답입니다. 제가 이거를 수정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안 되는 얘기죠. 1번, 임대는 임차인 임대차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과거에는 6월부터 1월이었는데 개정이 돼서 6월부터 2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에. 4번도 맞죠?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경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이지만 임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제할 수 있고 해지 통제하면 3월에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4번도 맞아서 1번과 4번 복수정답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수정답입니다. 나머지 볼까요? 2번 X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 한 번만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X입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5번 보시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를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주택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입니다. 답은 1번과 4번 두 개가 답이네. 자, 기출문제 풀어보죠. 19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지문이 없네, 그죠?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여도 적용됩니다. 4번. 현재 주거용 건물로 디귿번입니다.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됩니다. 1번.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면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경우는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기역 디귿 리을이고 리을은 아니죠. 자,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은 뭐예요? 펜션이죠. 펜션에서 3박 4일 숙박했다 그래서 최단 기간이 2년이 보장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하면 펜션, 여관과 같은 숙박 시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주택 임대차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20번입니다.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할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이것도 단순하지만 순서를 적어보세요. 지금 맨 앞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은 임도 받았고,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 앞으로 저당권이.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저당권 소멸하고 정 저당권 소멸하고요. 갑 주택 임차권은 소멸해야 되겠죠. 왜요? 최우선 저당권만은 늦으니까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고 갑이 2순위고 정이 3순위입니다. 왜요? 갑이 확정 일자를 갖췄고 확정 일자를 기준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니까요. 아무튼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갑의 주택 임차권은 소멸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야 되는 것이니까 옳은 것은 뭐죠? 1번. 을의 저당권 소멸한다. 이게 옳은 거예요. 답은 1번이죠. 21번입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의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4번 보세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임차권 소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라면 갑이 1순위고 을이 정이 2순위예요. 그러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주택 임차권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요 주택 임차권은 당연히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임대인이 돼야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주택 임차권도 소멸하고요. 보증금 반환 총권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X죠. 의아하신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차 보증금이 뭐 1억이라고 할게요. 2억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경락을 예를 들어서 3억에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보증금 2억을 뺀 나머지 1억만 쓰면 뭘 받을 수 있어요? 경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택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뭐한 거예요? 반환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을은 갑 소유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맞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주택임대차니까 묵시적 갱신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맞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자,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2년보다 짧은 기간을 임차인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에 을은 임차인은 그 기간 유예함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임대인은 2년을 또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4번 을은 임대차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에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친 경우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왜요? 대항력권을 갖췄죠.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23번 문제죠. 갑이 그 소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자, 주택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인도해 줄 필요는 없지만 임차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5번 X주택이 경매료나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X주택을 을에게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24번입니다. 갑은 을소 X주택에 관한 을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을 대항력권과 확정 일자를 갖추었다.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0년 3월 9일 X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죠. 자,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대한 청구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1번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2번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변제와 담보권의 말소가 동시 이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의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돼 X주택에 매각된 경우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X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를 먼저 갖췄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2020년 4월 5일 정해 X주택 보증금 2억 원의 임차 대항력권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의 새로운 주택 임차인은 소액 임차 보증금 해당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5번입니다. 주택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만약에 새롭게 소유자가 바뀐 것이라면 을이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양도인인 전 소유자인 갑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한 것이 맞다면요. 근데 문제는 5번 만약 갑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 병에게 양도했다면 양도담보가 설정된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취득한 것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이고 여전히 이 주택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겁니다.
양도가 안 된 거죠. 따라서 주택 임차인들은 여전히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 담보니까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X가 되고의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26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가, 거주하던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임차고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X죠. 자,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소유자죠. 그러면 소유자가 신분이 주택 임차인으로 바뀌어야 주택인으로서 대항력이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소유자에서 주택 임차인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27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맞겠죠? 뭐, 이거 설명드릴 게 없어요. 기억은 맞습니다. 4번.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관하여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일종의 공동저당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판례가 기억리는 맞아요. 6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X입니다.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소멸하는 게 뭐예요? 대항력이 소멸하는 거죠.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귿은 X이고요. 기억리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이 행사됩니다. 맞죠, 그죠? 6월부터 2월입니다. 2번. 한 번만 할 수 있죠? 임대차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2번.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했다면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안 하고 답은 1번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한 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어차피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자, 필수기본 문제 풀어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2번, 사업자 등록에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그러면 없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기본적으로 맞다.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죠.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니까 X죠. 3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X.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2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보장되는 거죠. 4번.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개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상가는 2기가 아니라 뭐죠? 3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아니에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되므로 5번도 X가 되고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3번 임차인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거 우리가 임차권 승계제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권에도 이런 제도 없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이런 제도가 없다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이죠. 자, 5번이 답인데, 자, 사업자 등록이 되고 일정한 환산 보증금의 한도가 정해놨죠. 서울은 얼마죠? 9억이죠.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을 초과, 환산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5번 동법은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모든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 X가 되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라는 설명 틀린 거죠. 자, 최단 기간 1년이 보장이 됩니다. 물론 1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임차인이 무조건 1년을 살아되는 건 아니죠.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몇 년? 1년을 보장해줘요. 임대인은. 1번 보시면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1년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임대는 그 기간의 유효함을 추정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죠. 5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이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답은 2번이고 이 앞에서 풀은 문제죠. 2번이 답입니다. 중복 문제네요. 6번 문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갑소의 X상가 건물의 1층 정보를 우리 분식점하려고 갑으로부터 2022년 2월 16일 보증금 6억 월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단 조심할 것은 뭐냐면 환산보증금 지금 얼마죠? 7억이죠. 7억이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라면 환산보증 한도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억,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니은번 우선변제권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니은번은 X죠. 그 다음에 D급법 보시면 을은 감염법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동을 폐업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근데 다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나온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끝난 상태니까 D급법, 그러니까 기억 D급이 맞고 답은 4번이지만 D급권은 코로나 끝났으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7번입니다. 갑이 2020년 2월 10일 을소의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9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그럼 보증금 9억이 월세 100만 원이니까 환산 보증금이 10억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인정해 주죠. 그렇지만 우선변제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면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인 거죠. 8번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 주소나 신규 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다시 말하면 주소 내준 신규 임주차 거절해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 아닌 곳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니까. 기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입니다. 기억은 아니에요.
그 대신 니은 디귿 리을은 거절할 수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네요. 9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 보시면 임차인이 임창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어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 볼까요? 자, 1번. 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X.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X. 10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않은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면 3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10번 문제입니다. 을은 갑수 X 상가 건물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임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을의 임대차가 제3대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다시 말하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기억. 을이 폐업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 디귿, 디귿.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미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니은번이 문제예요. 니은번이. 니은번 보시면 을이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대항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 시점에서 폐업 신고를 했다면 있던 대항력이 소멸되겠죠. 그죠? 폐업을 했으면. 근데 다시 뭐죠?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요때부터 새롭게 대항력이 발생하겠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사업자 등록과 등록을 하게 되면 새롭게 한 때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폐업 신고 후 요 사이에는 뭐가 없는 거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 애매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모두 정답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뭐죠? 산업인력관리공단에는 복수정답처리를 했어요. 2번과 4번에서 2번 디귿만 쓰신 분도 맞고 4번 니은 디귿 쓴 분도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 출제가 좀 애매하죠. 아무튼 우리 기억할 것은 디귿번 명백히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도 폐업 신고라면 있던 대항력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대항력이 새롭게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은 2번, 4번 두 개 복수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11번입니다. 갑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위치한 을 소유 X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임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곳이죠. 자, 일단 정답은 모두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기억. 위 계약이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 지금 환산보증금이 지금 얼마예요? 10억이죠. 따라서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억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X예요. 네 번.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요구할 순 있어요. 다만 중과실로 파손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하는 거죠? 거부하는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요구할 수 있다는 맞는 것으로 보여요. 7번.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입니다. 연체 차임은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연체한 사람에게 뭐죠?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니은 디귿 두 개가 오른 것이에요. 근데 가다바는 디귿만 했거든요. 근데 니은번에 대해서 요구할 수는 있는데 임대인이 뭐예요? 거부할 수는 있으니까 요구할 수는 있다는 건 맞는 거거든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죠?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요구할 수 있다는 맞는 거죠.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니은, 디귿 두 개가 맞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1, 2, 3, 4, 5번 중에서 니은, 디귿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죠? 모두 정답 처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수험생 어떻게 해요?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두 정답 처리한 이유가 니은 디귿에 관한 지문이 없어서 모두 정답을 처리한 거니까 모두 다 맞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나머지 민사특별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